일단 사패팀과의 경기여서 오늘 꼭 이기고 싶었는데 좀 져가지고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팀원들 모두 다 너무 이기고 싶었고 1세트 이기면서 3세트도 되게 할만하다, 이길 수 있다고 들어갔는데 초반에 너무 빠르게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. 일단 저는 뭐 뼈아프다 이런 걸 떠나서 KT 자체가 약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의 KT가 만나왔던 팀들이 다 잘하는 팀이고 저희가 뭐 KT를 뭐 잘해서 이긴다 이거보다는 저희 플레이를 잘하는 게 저는 항상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 3경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희 플레이를 잘했으면 게임을 되게 쉽게 갈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좀 이렇게 합이 확실히 좀 안 맞아서 초반에 좀 생각이 많이 갈리고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좀 잘 됐을 것 같은데 게임이 그런 부분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. 네. 일단 뭐 나가기 싫어하는 눈치였는데 강제로 내보냈는데 너무 좀 가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저는 프로게이머가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느 상황이 놓여져도 근데 이제 안 도망가게 하려고 강제로 내보냈는데 오히려 자기 역할 제일 잘한 것 같아요. 오늘 다섯 명 중에 간만에 나갔는데도 스크린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하지만 뭐 단점도 충분히 있는 선수라서 단점 보완을 해야지 CK 무대에 좀 어울릴 수 있는 선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제가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뭐 순위도 순위지만 농심전이랑 이제 PRX전 좀 이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저희가 아마 이긴 지가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. 그 두 팀 상대로.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데 PRX전 진짜 죽을 각오로 연습을 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